올바른 방법을 갖춰라. 이 제목으로 또 갑니다. 종목 선정이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도 아직 그 주도주를 담지 못하고 있으니까 수익이 크게 날수 있는 것을 지금 100%가 넘어갔는데 아직도 못 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죠? 제가 보면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선정의 올바른 방법은 뭘까? 투자 대상을 고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죠? 한번 써보시죠. 내가 투자할 종목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될게 뭘까요? 차트일까요? 예? 아니면 재무 분석일까요? 뭘까요, 여러분이? 재무요? 톤전이 그걸 알면,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재무 분석을 보자. 기업이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흑자 기업인지 적자 기업인지를 확인해 보자. 그죠? 자, 적자 기업인지 흑자 기업인지 한번 해볼까요? 자, 태양은 그러면 적자 기업일까 흑자일까? 선가스인데, 그죠? 선가스인데 적자죠, 그죠? 흑자가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이 가스값이 떨어지면서 다시 가스값이 올라가니까 이번엔 흑자 전환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미리 선행으로 가는 거잖아요. 어? 그 중소형 주장이니까 더더욱. 그럼 먹다 마냐? 아직 더 먹어야지. 이게 뭐 하는 기업이냐? 가스를 만드는데 썬 연료. 광고 나오는 거 보니까 썬 연료. 나쁜 짓을 하나? 아, 돈은 꾸준히 벌고 있나? 예, 5년 동안 아무 변화도 없이 돈만 벌고 있네. 올해는 좀 부진했네요. 가스값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면 돈을 벌수 있잖아요. 아, 펀더멘털이 좋아지네. 그렇다면 한번 들고 와. 중소형 주장에 가면 들고 가면 될 거. 자, 가만있어 봐. 아까 와이엔텍을 한번 보자. 와이엔텍이 좋다고 그러는데 돈을 진짜 잘 볼까? 그죠? 어, 흑자 기업이네. 아니, 이거 뭐요? 94억이에요. 2016년에. 2017년에는 125억입니다. 2018년에는 105억입니다. 아니, 그럼 우려요. 그럼 30억씩만 난다고 해도 105억이, 30억 남으면 130억. 작년 실적을 또 넘어가네? 아, 돈을 잘 번다는데? 아빠는 주주님도 어서 오시고요. 돈을 잘 번다는데? 돈을 잘 벌죠? 자기 자본도 커지고 있네? 빚 있나? 아니, 점점 좋은 일만 벌어져, 이 기업이. 아니, 이자 잘 내나? 어, 이자도 엄청 잘 내. 자, 부채비는 얼마야? 35%요. 아, 별것도 아니네. 그죠? 자본금은 얼마야? 89억인데. 그죠? 91억. 너 돈은 잘 버냐? 현금도 보니까 뭐, 92억 벌다, 165억 벌다, 올해 벌써 99억 버네. 돈잘 보니까, 난 동업해야지, 뭐. 통합하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또 넘어가냐? 와이엔텍? 어이, 도망갔네, 벌써. 아까만 해도 안 넘어갔었는데, 여기 있었는데. 전고점 돌파네. 아, 살걸. 분명히 아까 가르쳐줬지요. 살걸. 이거 왜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아, 얘가 이렇게 지금 2014년부터 좋아지기 시작하니 계속 가네요. 난안 팔지, 뭐. 몇 년이에요? 여기서 샀으면 대박이지, 뭐. 2014년에. 하여, 난 모르겠다. 돈 너무 잘 벌어. 그냥 갖고 갈래. 갖고 갔더니 돈 벌더라고. 166%네, 벌써. 1년, 2년, 3년, 4년, 5년이면 자꾸 160 몇 프로, 5, 3, 15. 1년에 30%씩 대박 줬네. 부자다. 삼성전자가 1년에 30%씩 줄까요? 삼성전자가 1년에 30%씩 벌어줄까요? 우습게 보지 말자. 주가는 끊임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지만 절대로 우습게 볼 일은 아니다. 그죠? 2014년 삼성전자를 한번 보자. 2014년에서 지금까지 올라간 거 빼고 165% 가만있어. 삼성전자가 이렇게. 아, 좋은 기업이 무진장 많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안 믿어요. 2014년, 그래, 2014년에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얼마 벌어졌어? 사람들은 자꾸만 여기에 목매. 삼성전자가 돈을 더 많이 벌어준다고. 아니라니, 얘기를 해도 돼요.
템플턴의 말은 콧방귀도 안 뀌어. 아, 이게 65%잖아요. 아, 얘가 뭐, 얘도 마찬가지지, 뭐, 지가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뭐, 똑같지, 뭐, 안 그래요? 그, 봐봐요. Y한테, 이거 우스꽝스럽지만, 2014년에, 아, 샀더니 지금 얼마를 벌어진 거예요? 165%. 삼성전자에 몇 배를 벌어지는 거예요? 삼성전자 1억 투자할 거, 여기다 1억 투자했으면 1억 6,500을 벌잖아요. 대박을 가르쳐줘도 사람들은 제 말을 안 믿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가르쳐줘도 안 해요. 이런데 다 맞고 그냥 가라 그래도요. 아, 코엔텍은 어떻게 됐어요? 우스꽝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에? 얼마나 좋아요. 그래 너도 2014년부터 나도 투자했다. 1월 2일날 주식도 잘 모르겠다. 아, 쓰레기 업체는 딱 보니까 피터 린치 책을 역발상 투자를 읽어보니까 아, 저건 피터 린치 맞나요? 아니지. 이기는 투자를 읽어보니까 어, 가게 읽어보니까, 뭐, 쓰레기 업체 사놓으면 좋다고 그래서, 어, 돈을 잘 버는 걸 확인해 봤더니, 재물 분석을 봤더니 돈을 잘 벌어. 에라 모르겠다. 2014년에 그냥 갖다 묻어놓고, 그냥 1,000만 원 묻어놓고 가지, 뭐. 삼성전자 사지 말고 여기다 샀으면 어떻게 된 거야? 대박이지, 뭐. 얼마? 264%야. 대박. 삼성전자 5배를 벌어줘. 그런데 이런 거는 우습게 알아요. 예? 수많은 사람, 그러면 주식농부 같은 분이 아, 삼성전자 사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을까요? 2,500억 자산을? 중소형주에다 대박 친 거예요. 중소형주의 단점은 뭐예요? 변동성이에요. 그럼 전 좋은 종목을 들고 가면 이렇게 대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에서 5년 들고 가라 그러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좋은 종목은 3년에서 5년 들고 가라 그러면, 아이, 떨어지기만 하면, 올라갔다 떨어지기만 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아무 일도 없는데. 야, 260%? 말도 안 돼. 제가 얘기해 주면, 저는 안 믿고, 그죠? 저는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삼성전자 가서 또 살라고 그래요. 아, 여기서 샀으면 대박 났지, 뭐안 그래요? 대박 났지. 2014년에 똑같이 그냥 사가지고. 아, 여기서 샀으면 또 얼마야, 이거. 이거, 아, 떨어지고 안갈 때, 3년 동안 안갈때안 사고, 여기서 샀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도 대박이죠. 대박이잖아요. 뭐, 어떻게 됐어. 2017년 1월 2일 날잘 주식도 모르고, 에라 모르겠다고 샀다. 아, 많이 갔어. 9,500원까지 갔네. 이게 뭐, 204% 났네. 와, 대박. 아, 2년 만에 204% 났으면은 도대체 1년에 100%씩 세상에 100만 원 넣더니 100만 원 주고, 100만 원 넣더니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준다 그러면 1,000만 원이면 2,000만 원으로 그냥 주는데 이걸 왜안 해? 간단하잖아요. 두 번째. 흑자 기업이라면, 자, 이거 흑자 기업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정도는 반드시 살펴보라. 가만히 있어봐. 매출액 늘어났나? 가보자, 너. 매출액이 늘어났나? 상관없어. 매출액이 551억, 613억. 올해 3분기까지 530억이니까 또 늘어나겠네? 매출액 증가와 영업이익이 155억, 186억, 217억. 아, 이런 거는 안 사요. 대박 준다고 그래도. 그러고 가서 부실 종목 상한가 나간다고 그거 사고 있어. 그러다가 떨어지면 이제 아파가지고, 아이고, 아파. 나 죽겠네. 이번엔 어퍼컷을 맞았네. 감자돼서 깡통 났네. 아이고, 명품 설계사님, 진작 오시지. 왜 이제 왔어? 빨리빨리 와가지고 물어보고, 블로그에 가서도, 그죠? 질문도 해주고, 좋은 종목도 좀 사고 그러지. 그죠? 반갑습니다. 아유, 그죠? 주도주 가는데 하나도 못 잡았죠? 수소차 나가는데 수소차 잡은 거 있어요? 주도주 잡았어야 되잖아요. 그죠? 없어요. 제 저럴 줄 알고. 그러니까 왜 연락을 안 해? 연락을 하셔서 어떻게든지 뭘 사야 됩니까? 요즘에 주도주가 뭐가 나갑니까? 공부를 했는데도 다 까먹어서 안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주도주 샀어야 되잖아요. 100%막 150%나 유튜브에도 그렇게도 얘기해 줬는데 다 놓고 있어?
자, 세 번째. 이렇게 확인한 기업이라면, 이렇게 확인한 기업이라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는지, 주가 수익률이 고평가인지, 자기 자본 이익률이, 자기 자본 이익률이, 퍼가 고평가인지, 아직 12분이 안 된대, ROE가 꾸준히 성장하는지, 그죠? 주당 순이익이, 어떻게요? 주당 순이익이 꾸준히, 290이면 324면 470번 꾸준히 성장하는지. 10권님도 어서 오시고요. 여러분이 확인하면, 여러분은 이 종목이 깡통을 낼까요? 에? 이런 거안 보고 차트 산다고 차트를 샀다가 깡통을 내는 거지. 이런 게 깡통이 나요? 대박 장관님도 어서 오시고요. 깡통 안 나요. 여러분을 깡통 내라고 떼밀어도 안 떨어져요. 근데 그런 건안 사잖아요. 오늘도 상한가 뭐 없습니까, 전문가님? 상 나가는 거 주세요. 이런 거. 내추럴 엔도텍. 네? 화장실 못 가면 이제 죽는 거야. 그죠? 뉴 프라이드. 이게 무슨 돈 버는 기업입니까? 아예 그래도 우리는 짜릿한 게 좋아요. 상 나갔잖아요, 상. 이게 무슨 뭐 이거 그냥 작전 세력으로 우당탕 퉁탕 갔다가 깡통 가는 거지. 이거 먹으러 갔다가 떨어져가지고 아유 나는 깡통 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코엔텍하고 얘를 한번 비교해 보자. 여러분이 살 주식인지 아닌지 한 번만 가보자. 그죠? 한 번만 가보자. 자, 매출액이 증가합니까? 감소. 3년 동안. 영업이익이 증가합니까? 감소 아니라 적자. ROE가 증가, 자기 자본 이익이 증가합니까? 적자. EPS가 증가합니까? 적자. 이런 거 사다가 장기 투자한다고 수익 먹으려고 들고 있다가 깡통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현금 흐름은 좋습니까? 현금이 흑자인지 적자인지 봅니까? 네 번째, 재무제 부채가 많은지, 매출 채권과 재고 재산이 증가하는지 꼼꼼히 살펴봅니까? 가만있어. 너 그래, 재고 재산이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너 그러면 매출 채권은 있냐? 돈 받을 거 외상값 있어? 외상값 받을 거는 되냐고 너. 외상값, 아휴, 외상값이 뭐요? 매출 채권은 235에서 244. 재고는 뭐요? 꽝 됐네? 팔아먹을 재고도 없어. 에라이, 나안 산다. 다섯 번째, 현금 흐름이 흑자인지 적자인지. 현금이 맨날 적자야. 맨날 돈만 까먹고 있어. 당기 순이익? 꽝이야, 마이너스야. 그럼 안 사지, 뭐. 그죠? 분석 능력이 없다면 차라리 슈퍼마켓을 방문해서 잘 팔리는 제품의 기업의 주식을 사는 방법이 불량 감자를 추천해서 사는 것보다 100번 여러분은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검증 없이 사는 것은 여러분을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사지 말라고 그러면 가서 사지요. 사놓고 호재가 나왔다고 장기 투자 안 되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깡통으로 가는 거지. 감자 한번 먹어봐요. 끔찍하죠. 상장 폐지 돼봐요. 이제 난리 날 겁니다. 첫 번째.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왜 이걸 안 살까요? 중국 기업들은 대체로, 글자가 틀렸네. 재무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템플턴을 추천할까요? 안 하죠. 왜? 아니, 뭐, 재무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지, 이걸. 뭘 비해주는 게 있어야지. 그죠? 아무것도 보여주는 게 없잖아요. 이스트 아시아. 얘가, 가봐요. 뭘볼수 있는 게뭐 있어야지. 아, 중국에 가서 볼 수도 없고. 그건 아까, 뉴 프라이드. 너는 볼수 있냐? 그래도 얘는 그래도, 그죠? 아이고, 이자도 못 내네. 지금 4년 동안, 5년 동안 이자도 못 냈어. 야, 돈 벌지 못하니까 이자도 못 내잖아요. 그게 이자 보상 비율이잖아요. 돈만 까먹고 있네. 나는 안 사. 너나 사. 아, 호재가 터져서 이제 대박 나와서 이게 뭐, 뉴 프라이드가 무슨 뭐, 마약 사업을 해가지고 무슨 소설을 뒷다 쓰는 거죠. 아, 그건 나중 일이야.
일단 돈을 버는지 보고 돈을 못 벌면 여러분 안 사면 깡통 안 나요. 근데 이런 거 사잖아요. 급등 나갔습니다. 상한가 쫓아가서 상 먹었습니다. 상 먹다가 깡통 나는 거뭐 비일비재하죠. 감자 한 번만 들어가 봐봐요.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하한가로 떨어졌어. 아, 내가 놓쳤어, 놓쳤어. 화장실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하한가로 떨어졌네. 그건 깡통이지. 간단하잖아요. 템플턴 안 해봤을까요? 에이, 그걸 참 올라가서 쫓아가서 샀더니 그냥 올라가다가 그냥 올라가다가 아, 쫓아가서 매수해서 내일 한번 그 수익 매매한다고 내일 딱 갔는데 그 다음날 그냥 아침부터 우르르 이렇게 마이너스 팔지 못하고 있다가 깡통 나는 거죠. 와, 소설 쓰네. 소설이죠, 그죠? 소설입니다. 자,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부자로 되는 가는 지름길이에요. 돈은요, 급하게 먹은 놈은 급하게 다 털리는 거예요. 천천히 먹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천천히 먹은 게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어때요? 천천히 먹으니까 잘 가죠. 천천히, 와, 삼성전자가 하나도 안 부럽네. 엄청나게 나갔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살 때만 해도, 신세계 살 때만 해도, 에이, 가지도 않은 종목, 여기서 또 사, 또 떨어졌네, 또 사, 또 떨어졌네, 사지 말고 기다려. 간다, 매수. 간다, 매수. 간다, 매수. 와. 수익이 벌써 얼마예요? 아니, 얼마인지 봐봐요. 괜찮잖아요. 그죠? 그냥 가만히 내뒀더니 지금까지 지가 알아서 180% 벌었어요. 그럼 1년에 얼마예요? 지금 2년도 안 됐는데 180%. 장난 아니다. 1년 몇 개월 만에 180%. 2년으로 잡아도 1년에 90%씩 벌어준 거야. 대박. 100만 원 넣어놨더니 100만 원 벌어주고 또 100만 원 벌어주네. 지난번에 그래서 한번 인터넷에 들어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삼성전자 10억을 투자해서 얼마? 5년 만에 얼마 벌었다? 20억 됐습니다. 10억이 20억 됐습니다. 여기다 10억을 투자했으면 20억만 됐을까요? 아니, 10억이 20억 됐을까요? 아니, 20억을 180%니까 얼마요? 10억이? 대박. 주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역시 돈은 안 벌어진다. 중국 기업들은 그래서 사지 말라 그런 거예요. 상패도 잘하죠. 이거는 뭐예요? 저는 아주 개인들 아주 다 죽인 종목입니다. 대주주와 임원, 사장님과 사장님 동생, 그 다음에 아내까지 주식을 팔아 버렸죠. 대주주와 임원은 기업의 실적 부진을 미리 알고 있다. 이들이 매도하면 여러분은 매도로 대응해야 된다. 주가 차트를 보면 함염없이 하락하죠. 과연 얘가 돈을 잘 벌었을까? 블루콤이. 제가 절대로 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대박 떨어졌습니다. 이때가 사장님 동생과 아내가 6월 달에 팔았습니다.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죠. 8월 때는 남편이 조금 팔았습니다. 사장님이. 기업의 분석을 한번 해보자. 돈좀 벌었나? 돈 벌었나? 실적이 부진했네. 야, 270억 벌든 것이 116억 벌더니 12억이야. 주가는 아주 대폭락이야. 돈을 못 버니까 대폭락으로 간 거잖아요. 이게 적자 기업입니까? 부실 기업입니까? 그럼 왜 이렇게 못 갔냐? 자본금을 보니까 96억에 5년 동안 변함이 없어. 돈을 못 보니까 주가가 못간 거예요. 아까, 그죠? 자, 뭘 본다고 그랬어요? 자, 얘가 뭐 천기누설을 막 해버렸대. 뭘 본다고 그랬어요? 자, 매출액 증가율. 점점 감소했다. 안 되네, 이거. 점점 감소했다. 뭘 봐? 차트 볼 필요도 없다. 매출액이 점점 감소했다. 영업이익이 점점 감소했다. 야, 이거 위험하다. 팔아야 되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ROE다 점점 감소한다. 팔아야 되는구나. EPS가 1240원이 163원에서 줄어들었다.
260이요? 야, 가만 있어봐. 너돈좀 벌었냐? 아까 봤죠. 재고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에? 재고가 어떻게 됐다고? 재고 재산이 얼마야? 재고 재산이 178억, 93억, 161억, 115억, 126억은 늘어났다. 점점 늘어나? 알았어. 안 팔리는구나, 물건이. 매출 채권을 봤더니, 늘어났어. 그렇지만, 현금으로는 봤더니, 좀 시끄럽습니다. 수리를 안 해라 그러는지. 자, 영업활동으로 현금으로 봤으니까, 적자야. 죄송합니다. 아, 또뭔 공사를 하는지. 자, 그러니까 주가는 하염없이 나를 반, 어떻게요? 엄청나게 폭락했습니다. 이거 들고 있는 분 있어요? 무십다. 정말 무십죠. 그래서 안 보고도 차트를 안 보고도 이 기업의 주가는 폭락할 것을 알고 있다 없다. 알고 있다. 사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사지 마세요. 제가 위험합니다. 바 대폭락이 왔지. 농심이 어떻게 됐나요? 농심도 마찬가지였죠.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파세요. 대폭락. 한국전력 위험합니다. 실적이 부진하고 갑니다. 그래, 네가 실적이 부진하지 않았는지 부진했는지 보자. 자, 올바른 투자 방법을 갔을 때 기업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한번 가보죠.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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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이게 뭐예요? 3분기 동안 적자면 벌써 9개월이에요. 2010년 9월부터 계속 적자로 가니까 주가는 어떻게 알아? 미리 알고 있다. 적자 가니까 주가는 어떻게 했다? 대폭락이 나왔다. 차트로만 한다고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실적을 무시해도 좋다고요? 실적이 좋으면 얘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기관 외국인이 그냥 놔둘까요? 실적이 좋아서 가는데 사지요. 실적이 나빠지니까 기관 외국인 어떻게 해요? 죽어라 파는 거지, 죽어라. 야, 안 팔면 큰일 나, 빨리 팔아. 그냥 기관 외국인 그냥 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개인들은 모르니까 그래도 한국전력이야, 한국전력이야, 한국전력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야, 우량한 기업이야. 전기값만 올라가면 또 올라가니까 개인들은 그냥 죽어라 또 본전 찾으려고 사지요. 그러니까 다 물려 있어. 줄줄이 다 물려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려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거 하나만 봐도 답이 나왔는데 벌써. 그죠? 근데 이걸 안 봐. 이거 하나만 봐도 답이 나왔잖아요. 이게 뭐예요? 적자, 적자, 적자. 그러면 주가는 곤두박질 치겠군. 그잖아요. 곤두박질 치겠군. 진짜 주가 곤두박질 쳤어요? 안 쳤어요? 치잖아요. 이렇게. 이걸 보면 벌써 답이 나왔는데, 이게 여러분이 가는 정석 투자라는 거예요. 돈 버는 기업에 동업했을 때 이렇게 나갔잖아요. 진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한번 가보죠, 그럼. 자, 언제예요? 매출액 증가가 언제 했어요? 2014년 10%, 19%, 19%. 여기까지 2016년까지는 좋았네? 2017년부터 곤두박질 쳤겠네? 2017년부터 2016년까지는 좋았네? 2016년까지는 진짜 좋았네? 차트? 안 봐도 되잖아요. 돈잘 보니까 역시 주가는 가더라. 돈못 보니까 곤두박질 치더라. 답은 벌써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장기로 간다. 좋은데 돈잘 보니까. 어이구, 무섭다. 자, 그 다음에 SPG. 실적과 영업이익의 변화를 보면 주가 흐름을 볼수 있다. 아까 보여줬죠? 예, 한국전력에서 올라갔죠? 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2017년, 2018년 잠깐 올라갔다가. 2017년에 좋은 일 벌어졌나, 얘가? 가볼까? SPG. 2000, SPG. 2017년에 좋은 일이 벌어졌나? 2018년에는 안 좋았나 보지? 가볼까? 2018년, 2017년, 2017년에 61억에 64억 건데 2018년에요.
점점 부진해졌나요? 그죠? 50억까지 벌더니 적자에서 흑자로 늘어나더니 갑자기 점점 실적이 부진하니까 주가가 어떻게 곤두박질 쳐버렸죠. 아, 1분기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말이야. 50억씩 벌고. 아, 실적이 부진하니까 그냥 내리꽂아버리네. 맞아요? 어쩌나요? 2000, 예. 50억 1분기 얼마나 좋았어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 확 올라가더니, 그 다음에 실적이 점점 부진하니까, 얘들아, 나도 이제 떨어져야 돼. 그리고 그냥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2분기부터 줄줄줄줄. 다시 개선되나 보네. 또 올라가네. 이거 뭐야. 살 자리 너무 좋잖아. 모릅니다, 저는. 살 자리 너무 좋잖아. 그러면 한번 들고 가볼까, 사서? 자, 여러분이 판단해 봐야 되죠. 분석. 분석은 자세히 할수록, 하면 할수록 좋다. 손절과 매도를 확실히 구별하라. 초보 투자자는 매수가의 10% 무조건 손절매합니다. 어디서 배운 방법인지 뭘까요? 다 증권사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수많은 증권 방송이 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매수가의 10%는 손절하라. 매수가의 뭐 윌리엄 원일이 8%에 손절했다. 그러면 아마 켄 피셔가 웃을 거예요. 그죠? 필리 피셔가 웃을 거고요. 어떤 게 정답입니까? 기도 아니고 아니긴 또 아니고 답이 때에 따라 다르다. 매수가 10%는 무조건 손절해야 되나요? 그죠? 내가 샀는데 매수가 10% 떨어졌습니다. 손절했습니다. 또 샀습니다. 그럼 그것도 샀는데 또10% 떨어지면 또 손절해야 되나요? 그러면 10% 이상 손실 난 거는 들고 가는 종목이 있다, 없다? 그럴 일은 없겠지. 그러니까 손절하다가 9억을 날리는 거예요. 사자 또10% 떨어지니까 손절. 또 다른 거 샀는데 또10% 떨어지니까 손절. 손절하다 돈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실제로 제 방에 와서 9억을 날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좋은 종목을 왜 손절해요? 캠피셔가 손절하라고 그러던가요? 아니야, 윌리엄 원일은 매수가 8% 손절하라고 그러는데 트레이더 전문가는 손절하라고 그러겠죠. 좋은 종목은 여러분 손절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팔아야 될 확실한 근거가 없다면 여러분은 매도할 이유가 없다. 팔아야 될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여러분 팔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안 팔아야 되겠죠. 펀더멘탈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든지, 주가가 추정치에 비해서 도달했다든지, 기업의 가치가 커져서 가치가 너무 고평가야. 이젠 팔아야지. 아, 한샘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가치가 고평가되는데 이걸 지난번에 어떤 분이 삼양통상이구나. 제 방에 왔습니다. 전문가님, 잘라야 되나요? 진단해 주세요. 뭘 진단해요? 그랬더니, 잘라야 되나요? 아, 잘라야 될 자리는 이 자리지. 여기 와서 잘라요? 아니, 이렇게 큰 수익을 났을 때왜 이걸 안 잘랐어요? 그랬더니,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니, 바닥에서 이게 자그마치 얼마 나갔습니까? 예? 아, 1200%가 나갔는데, 여기서 얼마를 벌겠다고, 더. 당연히 여기서 잘라야 되잖아요. 차트도 야싼 고점이잖아요. 아, 장기 투자니까 안 잘랐거든요. 가치가 고평가됐을 때는 매도하라. 가치를 보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는 아니라는 거죠. 가치가 이렇게 급상승을 해서 고평가를 2년 만에, 2년 반 만에 1200%가 날랐으면 잘라 먹어야 되죠. 그걸 얼마를 더 벌겠다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난 여기서 샀거든요. 이제 100% 나갔거든요. 100%니까 안 잘랐죠. 아, 그랬어요? 그래도 잘라야 되는 거예요. 왜? 기업의 가치가 여기서부터 얼마 갔는지 이걸 생각해야지. 여러분이 매수가로 생각한다면 여기서는 여기 죽어도 못 자르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판단착오로 매수했을 때 즉각 매도하는 방법뿐이 없잖아요. 얼마간 손실이 있다 해도 결과적으로 비용을 아끼게 되는 거죠.
아이고, 수익을 다 반납해버리고 마이너스 됐습니다. 매수했는데 올라갔습니다. 100% 수익 났습니다. 떨어지다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와르르 무너져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가 안돼 있죠. 공부가 안돼 있으니까 못 자르죠. 장기 투자란 무조건적인 기간의 장기 투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의 고평가 여부를 따져보고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단기의 고평가라면 매도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저평가라면 여러분이 가치가 커질 때까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시간 여행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펀더멘털이 잠식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되죠. 체크를 안 하죠, 또. 그 조짐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방향을 바꿀 때 전에 우리는 매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래. 템플턴은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 아닙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1200%가 날라갔으니까 매도해야죠. 이걸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질문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이 여기서 샀으니까 매수가에 매몰돼 버렸죠. 실제 이 종목은 여기서부터 얼마 나간 거예요? 1200%가 나간 거예요. PBR이 뭐예요? 10배가 넘게 나갔죠. 그럼 이건 잘라줘야 되는 건데. 나는 매수가에 매몰되니까 이 매수가에서 끝까지 그 100%뿐이 안 올랐는데 내가 자르겠어요? 장기 투자인데 안 자르다가 곤두박질 쳐서 마이너스 돼 버렸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얼마까지 고평가됐는지를 판단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더라. 상황이 좋지 않으면 쉬어가고 돌아가라. 변화의 시대에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세상은 변해도 투자자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반복하듯 투자를 쫓는 시류도 반복된다. 하지만 돈 버는 원칙은 똑같다. 돈 버는 원칙은 똑같은 거야.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공인회계사 근무하는데도 기업을 분석하려고 안 해요. 그냥 차트로 살라고 그래요. 그랬다 깡통 났대요. 참으로 안타깝죠. 왜요? 어려우니까. 재무 분석이 어려우니까. 재무 분석이 좋은 종목은요, 떨어졌다도 또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순환매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순환매를 잘 이용하는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벌 거고, 이용 못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자, 대체적으로 무슨 일, 포스코가 어땠나요? 부실 기업일까요? 이분이 제가 아는, 에? 아는 분이 33만 원을 샀습니다. 주도주로 써먹은 종목이잖아요. 78, 70만. 여기서 33만 원을 2억을 몰빵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무슨 일이 있어요? 들고 갔더니 본전을 주고도 남았죠. 2년 동안. 그런데 이 상승장에 돈을 한 푼도 못 벌었다는 거예요. 본전만 건졌지. 그렇죠? 그럼 좋은 종목은 여러분을 깡통을 안 내는데 부실 종목은 내려가다 어떻게 해요? 감자나 깡통을 내버리잖아요. 무섭죠? 그러니까 제대로면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해도 가서 부실 종목 사지요. 차트가 급등 나간다고 급등주 먹다가 깡통 나지요. 좋은 종목을 사려는 거예요. 자, 또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거 분석할 수 있나요? 제가 사지 말라고 그랬던 이유가 분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재무 분석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산 거예요. 진짜요? 아니, 뭐 어떻게 알 수가 있어야지. 에? 뭐뭘알 수가 있어야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차트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랬지. 아, 너돈좀 보냐? 아니, 뭐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분석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이 기업을 여러분이 방문할 거예요? 방문 못 하잖아요. 그럼 안 사면 되죠. 근데 산다는 거예요.
이게 원수잖아요, 이거에. 상. 혹시 상 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차트가 수렴하니까 상 나가지 않을까? 그럼 매수하는 거죠. 매수했다 떨어지면, 아이고, 죽겠네. 내가 괜히 사가지고 말이야. 저런 종목을 안 사도 되는 거를 샀더니 아주 죽겠습니다. 그죠? 이또 뭐예요? 메디플란트. 아이고. 이건 무슨, 나만 아는 호재가 있다고 또상 나간다고 또 쫓아가서 매수했다가 그냥 전부 깡통 내고요. 그죠? 잘 모르면, 오늘도 짐 로저스가 우리한테 하는 메시지는 뭐였어요? 참 멋있는 말이던데, 한번 얘기해 줄게요.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짐 로저스가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투자 원칙을 질문하니까, 잘 모르면 사지 말라. 다른 사람의 이 얘기는 듣지 말고, 아주 싸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 또,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핫팁. 핫팁이래요. 쪽집게 조언 듣지 말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방법을 찾을 때까지 은행에 돈을 그대로 둔채 기다려라. 좀짐 로저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수 있나요? 아니요. 쪽집게 도사가 뭐 나만 아는 호재가 있다. 급등 나간다. 상한가 간다. 안 사면 후회한다. 그래서 갔나요? 그런 거 믿지 말래잖아요. 짐 로저스가. 모르면 사지 마라. 아, 그럼 메디플란트가 어떻게 된다 한번 보자. 너돈좀 버냐? 사지 말자. 모르면 사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면 사지 말자. 너돈 버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올바른 뭐였어요? 예? 올바른 종목 선정의 올바른 방법을 갖춰라. 야, 너돈좀 버냐? 매출액 증가했냐? 감소야. 696억, 666억, 600, 272억. 근데 뭐를 돈을 벌겠다고 여길 들어가요? 영업이익 매년 적자야. 예? ROE 매년 적자야. EPS 매년 적자야. 볼게뭐 있어요? 안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호재가 뭐 낫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면 여러분은 또 스토리 마케팅에 믿음의 길님 어서 오세요. 이걸 가서 또 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깡통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10대 1 감자. 나 휴지 조각 됐습니다. 그죠? 안 사라 그러면 가서 또 급등 나간다고 사요. 그랬다 들고 있다가 감자 당해갖고 10대 1 감자 깡통으로 가는 거예요. 제발 이런 거 하지 말자.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템플턴이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 매수하라고 그래도 안 듣는다면 결국은 모든 화살은 본인한테 가는 겁니다. 좋은 종목 사서 여러분이 깡통이 날수 있을까요? 시간 싸움이는 거예요, 시간 싸움. 좋은 종목은 여러분이 시간 싸움을 한 거예요. 사장이 주식을 안 팔고 열심히 돈을 벌면 돈을 잘 버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동업하는 거예요. 이런 부실 종목에다 차트만 보고 샀다 그러면 여러분은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노숙자 쉼터로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또 추천 나가면 사죠. 추천 나가면 발로 차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또 조심할 일이 또 생겼죠. 불량 감자 3월 말을 조심하라. 불량 감자 산 사람들은 빨리 팔아야 됩니다. 3월 말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30개 이상 종목들이 지금 어제 상장 폐지, 지금 상장 폐지를 대기하고 있어. 물한 모금만 마실게요. 제발 이런 거 사지 말자. 불량 감자. 이것도 불량 감자죠. 우리 유료원이 얘기를 해서 제가 이걸 복사해 놨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템플턴 방은 안 샀습니다. 네이버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게시판에 갔더니 여기다가 1억 5천을 몰빵했다. 깡통이 났다고.
이게 태어나자마자, 그죠? 지금까지 한번 꽃도 한번 못 키우고, 그렇죠? 수년 동안 그냥 내리막길만 가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집을 떠났어. 그러니까 부실기업을 사지 말라고. 신신당부해도 그놈의 차트 보고 부실기업 막 삽니다. 얼마나 부실기업이지? 봐봐요. 뭐 돈을 벌어요. 뭐 영업이 맨날 적자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예? 이런 거안 사면 되잖아요. 왜 이런 거 사가지고 아파하냐고요. 부실기업 사지 말라 그랬더니 꼭 부실기업 사요. 그래놓고 또 우기기는 또 되게 우깁니다. 뭐라고. 시뻘건 종목 잘만 간다고 저한테 대고 우겨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죠. 부실기업을 안 사야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시장은요. 지난번에도 어느 사이트에서, 예, 계좌를 들고 왔는데, 제 방에. 참, 13종목을 들고 왔는데, 전부 적자 기업이야. 참, 기도 안 차더라고요. 제 방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렇게 씁니까? 그랬더니. 다 추천 줍니까? 전부 추천 줘요. 말을 할 수가 없어. 다 바닥이라고, 전부 바닥 종목, 전부 다 영업이익이 한 개도 전부 다 없이, 전부 다 적자야. 그런 기업만 사들고 왔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정말 저는 답답하죠, 그럴 때는. 아니, 좋은 기업을 사도 시장이 안 좋을 땐 떨어져서 힘든데, 돈한 푼도 못 버는 적자 기업만 다 들고 온 거예요. 정말 그럴 땐 여러분 답답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투자에서는 물론 투자에서는 인내심은 필수 불가결이죠. 장기 투자는 당연히 인내심이 필수 불가결한 얘기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심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시장은 때로 비합리적이고 적대적이면서 때로는 우호적이면서 때로는 조화롭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을 우울증을 주기도 하는 그래서 미스터 마켓이라고 그러잖아요. 현명한 투자에서 벤저민 그레엄은 뭐라고 그러죠? 미스터 마켓은 나를 우롱하기도 하고 나를 치켜세우기도 하고 나를 갖고 놀기도 한다. 지금 그렇죠? 끊임없이 나를 흥분하게도 하고 그죠? 어떤 때는 우울하게도 하고 아유 난 부실 종목 사서 지금 깡통 직전입니다. 하, 우울하죠. 주식 투자 두 번이나 하면 내 인간이 아니다. 예? 도시락 싸들고 댕겨서 말리겠다. 아, 근데 오늘은 또 시장이 또 좋은 날이야. 전문가님, 오늘 활짝 꽃을 폈습니다. 아, 그래요? 왜요? 아이, 오늘 그냥 주도주들이 다 날라갔어요. EM 코리아부터 시작해서 그냥, 아이고, 가만 있어봐. 이거 어떻게 됐냐. EM 코리아가 이게 왜 이렇게 잘 가냐. 기분 나쁘다. 예? 아, EM 코리아가 왜 이렇게 또 신고가냐. 가만 있어봐. 수소차가 얼마나 가냐. 뉴로스. 아휴, 신고가. 이 난리 났다. 또 누구냐? 얘도 갔나? 아유, 얘도 갔겠지. 안 가면 이상하지. 아, 또 누가 갔냐? 풍국주정이도 갔나? 아유. 그 다음에 얘도 갔나?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다 볼까요? 또뭘 볼까요? 말해보세요. JNC 히터, 너도 가냐? JNK 히터. 또뭐 있나요? 에? 어디 갔냐? 또 있나? 또뭐 있어요? 일진다이야. 이게 뭐냐? 우리 산업만 못 갔냐? 에? 무슨 일이냐? 그죠? 아, 뭔 일이야, 이거, 다. 효성중공업. 또뭐 있나요? 대우부품. 에? 경고 받았냐, 너? 또 있어요? 안한거 쳐보세요, 안한 거. 뭐 있어요? 여러분이, 참. 없어요, 이제? 수소차 없나요, 더 이상? 종목들이 아직 갈 길이 먼데, 다 팔아서 떨어진다 그러면 팔고. 올라가면 계속, 아유, 오늘 꽃이 폈습니다. 그랬어요? 잘 됐네요.
꽃이 피니까 좋은 일 벌어지네. 그죠? 가만 있어봐. GMB.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GMB, 코리아. 한번 다 보자. 가시까지. 있는 대로 같은. 시노펙스. 수소차. 그죠? 예? 수소차. 수소차. 한원 시스템. 누가 제일 많이 갔냐? 또, 뉴인텍. 아직 다 보자. 뉴로스. 예? 코롱 머티리얼. 와, 이렇게 많은 거예요? 롱 머티리얼. 와, 난리가 났네. 이제 없나요? 현대모비스. 뭐 다 한번 해보세요. 네. 현대모비스. 어떤 거 사요? 인지 컨트롤스. 아유, 그냥. 어떤 거 사야 되냐? 삼화전자. 가만히 있으면 뭘 사야 되냐, 이거. 아유, 관리 종목이네. S퓨얼셀. 여러분이 뭐, 어떤 거 살 거예요? 예?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수소차에 대해서 오늘 전 종목을 다 얘기해 줬습니다. 일진다이어도 얘기했잖아요.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인내심은 필수 불가결하다. 시장은 때론 이렇게 굳은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그죠? 모두가 예측이 불가능하다. 시장은 빠른 속도로 방향을 받기 때문이다. 맞아요? 변화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얻는 방법을 배울 순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잘 배우면, 그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가면 여러분이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잖아요. 한물간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성향은 누가 가르쳐서 준 게 아니라 싸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지난번 지지난 금요일 날 방송을 하는데 그 유튜브 방송을 저녁에 금요일 날 저녁분이 못 해줍니다. 종목 진단도 해주고 시장 상황을 설명해주고 하는데 유튜브 그 뭐죠?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데 한 60여 명씩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하는데 싸다고, 그러니까 수소차 사라고 그러면 수소차 안 사요. 그럼 지금 수소차 샀으면 지지난주 금요일이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너 그럼 GMB 코리아 뭐죠? 지지난주 금요일 가서 봐. 가만 있어 봐. 이거 EM 코리아 지지난주 금요일 샀으면 여기쯤 되나요? 수익이 짭짤했을 텐데. 수소차 사려니까 가서 여기 가서 이거 산대요. 대본에. 이거 산대는 거예요. 이거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사야 될 이유 그랬더니. 싸잖아요. 530원짜리 주식이니까. 아니 이거 사지 말고 수소차 사야지. 왜 주도주를 사야지 이걸 삽니까? 돈을 벌지도 못하는 기업을 왜 사요? 그랬더니. 아 그런 거예요? 이 초보자들이 싸다는 이유 때문에 이거 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매출액 감소. 봐봐요. 매출액 감소. 영업이익 적자. 유보율 마이너스. 감자. 그죠? ROE 마이너스. 주당 EPS 마이너스. 살 이유가 없잖아요. 아까 제가 올바른 주식을 고르는 방법을 갖춰라 그랬잖아요. 흑자 기업이냐? 아니다. 적자 기업이다. 그럼 매출액과 영업이익 꾸준히 증가하냐? 증가하지 않는다. 안 사. 그러면 주당 순이익이나 ROE가 늘어나고 있느냐? 안냐. 못 늘어나. 그럼 매출 채권 재고 증산은 증가하냐? 영업상 현금 흐름이 그러면 흑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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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적자. 5년 동안 적자. 그런데도 여기 가서 이걸 살라고 덤비더라는 거예요. 싸니까. 530원짜리. 혹시 이거 샀는데 주식을 많이 사면 대박 터뜨리지 않을까? 그러다가 깡통 나는 거예요. 감자! 뜨거운 감자탕을 한번 딱 먹으면 그때서야 정신이 바짝 나는 거지. 아차! 잘못 샀어.
감자당했네. 그게 공부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시죠? 저는 뭐 구형테크 저도 모릅니다. 그죠? 수소차 앞으로도요. 네, 스타일즈러님 앞으로도 수소차는 2020년 2년까지 최소한 정부 정책이나 그다음에 뭐죠? 현대차의 상황으로 봐서 금년에 올해 4,000대 예상이라는데요. 그죠? 작년에 880대인가 나갔다는데 올해는 4,000대 예상이래요. 그러면 이 수소차의 관련주들이 그거를 끝날까요? 엄청난 기업들이 또 새로운 걸 만들어서 여기다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납품을 시키겠죠. 싼 거, 싼 거. 그죠? 그러면 또 많은 기업들이 또 나오는 겁니다. 아, 100개는 생기겠죠? 지금 40개라고 그러는데, 100개는 생기겠죠? 그럼 누가 나갈 거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가장 촉매제로 가장 비싼 거는 백금이라고 그래요. 근데 백금은 못 만들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화학회사에서 듀퐁사 같은 데서 만드는 건데요. 그걸 전량 수입하니까, 이번에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그 엔지니어 하나가 상을 받았는데, 이, 저, 연료전지 스택에 들어가는, 이제, 분리막이 있잖아요. 그러면 산소 공급하고, 그 다음에 뭐 수소를 공급해서, 여기서, 음극과 양극을, 이게 뭐, 스택이 엄청나게 많은 거니까, 이 분리막에다 양쪽 산소 공급하고 음극, 양극을 집어넣어서 전기를 일으키는데, 이 분리막에 들어갈 때 이걸, 촉매제가 백금이 들어가는데, 이게 너무너무 비싸서, 이걸 단가를 지금 이번에 13% 절감시켰다고 그러네요. 이 분리막에다가 이 백금을 칠하는 건가 봐요. 그런데 양을 적게 하면 이게 뭐죠? 촉매가 역할에서 전기를 발생을 제대로 못 시키는데, 그거를 이제 비싸니까 되도록이면 절감시켰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누구냐 하면,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일본하고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 세계의 90%를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만드는 세정제가 일본 기업이에요. 일본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를 수입해가지고 뭘 만들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납품은 이 불소가스라는 것이 일본 기업이 전 세계 90%를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자급자족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초계기 때문에 난리 쳐가지고 이거 수입 금지시키겠다. 누구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떼국놈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지난번에 어떻게 됐어요? 만두 사건 딱 터지자마자 중국에서 니네 히터류 수출 금지 딱 내려버리니까 그 다음날 바로 만세 불렀잖아요. 대한민국은 또 이게 또 걸려 있어요. 일본 놈들 이걸 만지작 만지작. 지난번에 이틀 동안 안 들어왔고 난리가 났대. 허가 조건이 뭐안 좋아가지고 뭐 반려됐다고 그러는데 핑계인지 어쩐지 자관. 우리나라는 뭐 2주? 2주에 2주 정도. 우리 기름이 확보하는 원유 확보하는 거 똑같잖아요. 원유 확보가 지금 뭐백 며칠? 그죠? 전쟁 날거 대비해서 백 며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불소가 뭐 2주 정도 된가 뭐 열흘인가 잘 모르겠는데 까먹었네. 어쨌든 이렇게 나쁜 짓을 범한다는 거죠. 그럼 세정제가 안 들어가면 반도체 만들 때다 정지돼야 된다는데 세 가지가 일본 독자적으로 만드는 그전 세계 90%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참 이런 거 뉴스를 보면요 우라통 터져요. 그죠? 이어도 밑에 가서 또 장난치고요. 일본. 어떻게든지 지금 법을 바꾸려고 그 아베가 농단을 부리는 거겠죠. 이거는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은 남북한이 빨리 통일돼야 되겠죠. 그러면 일본인 완전히 찌그러지겠죠. 제가 우리 일요 방송에서도 그랬어요. 지금 그 많은 지금 매일 싸우고 난리치는 독도 문제가 왜 그런 거예요? 독도 문제가. 제가 이제 할 말은 이거 하나 얘기하고 갈게요. 독도 문제는 누가 만든 거죠? 이 김대중 정부, 국민정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멍청한 관리들이, 그죠? 멍청한 관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멍청한 관리들이 김대중 정부에서 어획 획정하면서 독도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어로 수역이 아니라 공동 관리 수역으로 만들었죠. 울릉도가 있고 독도 두 개가 있으면, 독도 두 개가 있으면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갖다가 금을 거놓고 공동 관리 수역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어로만이 아니라 자원까지도 관리할 수 있게 돼. 그럼 대한민국도 목해고, 하이드레이트가 들고 있어도 대한민국도 목해고 일본도 목해입니다. 공동 관리 수역이니까. 이게 국민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뭐 재개정을, 아, 그럼 일본이 코빼기나 끼겠어요? 독도도 뺏으려고 덤비는 인간들한테? 참 안타깝죠. 이것이 역사가 현실로 만든 거예요, 국민정부에서. 아마 김대중 정부에서 북한에 돈 안 퍼줬으면 벌써 무너졌을걸요? 그죠? 햇볕 정책 안 했으면 벌써 무너졌어요. 옛날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요즘 북한 방송을 가끔씩 그 이만갑을 들어보면 고난의 행군 시기에 무진장만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김대중 정부가 안 도와줬으면 북한 정권은 벌써 무너져서 끝났어요. 이것도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승만 라인 그대로 있었으면 아무 일 없었어요. 그죠? 예. 네. 너무 심해요? 유엔디님. 아, 요즘에 독도 문제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김정은 돈 없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죠. 자, 정치 발언이라니까, 거기는 이제 넘어가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 우리가 이 세대들이 잘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대들이 잘해서, 우리는, 결국 또 우리, 살다가 우리는 끝나요. 그죠? 끝나지만, 이 세대들은 어떻게 돼요? 걔네들은 잘 살게 만들어주고, 우리 자녀들을 잘 살게 만들어주고, 우리는 또 떠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이고 뭐고 다. 정부도. 힘을 합쳐주고, 잘 갈 수 있는 길로 힘을 몰아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디까지 갔어요? 자, 그래서 투자심은 장기 투자 좋은 종목은 이렇게 인내심이 필요하다. 참 어렵죠. 누구나.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투자에서 인내심이 왜 필수냐 하면, 대체적으로 보면, 1분도 못 참죠. 1분조차 견딜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야말로 여러분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래요. 왜죠? 우리가 시장이 폭락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다 팔고 주식 안 했으면 속이 편안한데. 괜히 시장에 주식 투자했다가 내가 고생 바글바글 한다, 진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죠? 이 폭락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 상상을 해보자고요. 이 폭락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수많은 투자자들이 깡통나고 힘 무지하게 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걸 잘 이겨낸 인내심 갖고 있는 사람은 또다시 수익으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다 팔고 도망친 사람만 돈을 못 벌겠죠. 그죠? 다 팔고 도망간 사람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은 주식을 들고 있으면 저축했다는 생각이면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그걸 이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식은 그래서 우리 참는 것도 끊임없이 이렇게 이걸 참아낸 사람이 또 큰 수익을 또 벌겠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떨어지는 장에 도태되고 다 떨어져 나간 다음에 좋은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은 또다시 돈을 벌어서 더 큰 부자가 되겠죠.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죠? 일진다이아도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총 220%를 먹고 잘랐습니다.
다시 추감해서라고 문자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차라리 안 잘랐으면 내가 여기 내려와서 더살수 있었는데 수익을 깔고 있으니까. 막상 여기서 수익을 내고 다시 살라고 그러니까 손이 안 나갑니다. 대번에 우리 유리원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엄청 나갔죠. 400%가 나갔습니다. 그죠? 400%가 나갔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처음 산 사람이 여기입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들고 갔습니다. 이게 땅콩 사건이 터지면서, 그죠? 어머, 아내부터 자녀 셋, 딸 둘의 아들까지 갑질 논란과 난리쳐서 주가가 대폭락이 나왔죠. 최근에 우리가 여기서 샀습니다. 여기서 산 사람도 가만히 있었으면, 인내심 있게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시장이 폭락하건 말든 좋은 주식은 들고 있으면 대한항공이 지금 망할까요?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좋은 주식은 이렇게 들고 가면 인내심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부실 기업이 아니고 지금 여기 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대폭락이 나서 땅콩 사건 터지고 야 이건 간다 매수 들어가자 매수 들어간 겁니다. 이게 무슨 일 있을까요? 아무 일 없죠? 이렇게 여러분은 이기는 투자자가 돼야 됩니다. 그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얘는 뭐였어요? PGS 삼립. 주도주로 상승할 때 2년 반 만에 PBR이 10배가, 12배가 날라갔습니다. 주가가 이격 났다고 이유만으로 여러분이 여기서 판다면 이큰 수익은 영원히 없죠. 그리고 실제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뒷국면에 와서 또 삽니다. 아유, 40만 원 같은 게 20만 원으로 떨어졌어. 너무 싸잖아. 그리고 여기 와서 삽니다. 이건 잘못 사는 거잖아요. 고평가가 나면 여러분은 다른 건 몰라도 주가가 대폭락이 오는 겁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포스코가 얼마 갔죠? 주도주로 갈때 76만 원이 갔습니다. 대폭등을 해서 여기서 76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대폭등이 나왔으니 대폭락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 떨어졌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럼 한샘을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됐어요? 대폭등이 왔죠. 그죠? 대폭락이 왔죠. 없어요. 먹은 것도. 그죠? 그래서 함부로 주도주로 갔을 때는 여기서 싸다고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50% 깎아줬으니까 싸다고 매수하면 엄청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수익이 난 종목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긴 안목으로 투자의 시야를 넓히라고 그러는데 참 어렵죠. 사실 어렵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소수뿐이 안 되니까 그죠? 소수뿐이 안 되는 거예요. 장기 수익률이 분명히 높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알 거예요. 어디서? 장기 투자 바이블을 쓴, 예, 누구죠? 히겔 교수인가요? 미국의 수십 년간을 분석하고, 전문가님, 아이고, 우리나라 주식은 그런 주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장기 투자, 예, 몇십 년.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보자. 자, 유한양행을 지금 연세대 교수가 43년을 들고 왔는데 얼마요? 25배를 줬습니다. 그럼 장기 투자할 조식이 없나요? 저는 끊임없이 무료 방송에도 그랬지만 유료 방송에서도 제약주 정도 하나는 들고 가라.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프지 않고 살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제약주는 불경기가 없다. 돈을 잘 버는 기업은 불경기가 없으니까 꾸준히 사서
장기로 묻어두라. 그러면 알아서 지가 은행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어줄 것이다. 주도주로 갔던 종목만 빼고 나머지 종목을 들고 가봐라. 나중에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렇잖아요. 아프지 않은 사람 있나요? 점점 고령화 시대 가면 갈수록 제약 종목 하나 정도는 들고 가줘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지난주 목요일 날도 전무관님 그 제약주 하나 그럼 자녀 딸한테 물려줄 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녹십자세를 사면 안 될까요? 저는 그랬습니다. 대한약품 사면 안 될까요? 한꺼번에 사지 말고 분할 매수로 꾸준히 모아가시면 좋은 일 벌어지겠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번 실적은 조금 부진한 거로 나오고 있던데 4분기 실적은. 그죠? 그러면 좋은 주식은 꾸준히 들고 가면 이게 무슨 뭐 3세대 항암제인가? 그것이 일이 터지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럼 여러분 주식은 어떻게 해요? 꾸준히 모아가서 오래오래 들고 가다 보면 이런 제약주 같은 경우는 아파서 안 먹을 수 없고요. 암 걸리면 항암제 치료 안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요? 돈을 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예 묻고 간다. 부자 되겠죠. 쉽잖아요. 차트 안 보면 어때요? 차트 안 봐도 됩니다. 돈을 잘 벌면 지가 가겠지. 그죠? 아, 가서 와. 이번 월급 탔으니까 또 담아야지. 다음 달에 월급 하는데 또 담을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이기는 투자잖아요. 앞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 자산은 어딜까요? 주식 투자잖아요. 그죠? 투자에서 가장 짜릿해 보이는 자산이 장기 수익률이 가장 낮고 따분해 보이는 자산이 수익률이 가장 높을 가능성이 크다. 알지만 안 되더라. 탁월한 포트폴리오 전략은 기본적으로 재미가 없다. 우리는 가능한 한 수익률을 높이되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에서는 좋은 종목으로 포트를 짰다면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이 과감히 바보가 되라는 말도 있죠. 장기 투자를 그래서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 내지 5년 이상을 길게 보면서 주식시장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큰 그림을 본다면 여러분의 수익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제약 종목 하나 들고 가라. 딸한테 물려줄 듯 생각하고. 시장이 폭락했다가 또 와도 수익은 커진다. 은행에다 갖다 넣는 바보처럼 하지 말고 그 은행의 주식을 사버려라. 은행에 적금부는 돈 갖고 7년 동안 35% 받았습니다. 우리 유리원이 그러더라고요. 제 방에 들어와서 전문가님 7년에 정기적금 뒀더니요 5%씩 주거든요. 그런데요 7년 됐는데 지금 10년짜리래요. 7년 됐는데 35% 벌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녹십자세를 여기서 사서 그냥 샀으면 이거 얼마냐? 2년 만에 이게 돈이 얼마지?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사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다 놔뒀더니 169%네. 자, 아니, 그게 뭐야? 7년 동안 35% 버냐? 169% 말도 안 돼. 대박이죠. 이걸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야, 정말. 그죠? 우리는 투자에 대한 올바른 정석으로 가는 길이 여러분이 부자 되라고 그러는 거지. 그죠? 부자 되는 길을 가야 되는데 부자가 빨리 부자 되려고 그러는 게 오히려 돈을 더 못 버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죠? 빨리 벌려고 그런 것이 오히려 돈을 더 못 벌게 만든 거예요. 짜릿한 상한가를 먹다가 오히려 더 잃어버리고 그냥 묻어뒀더니 정말 돈을 많이 벌었다. 자, 마음이 조급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게 되면 며칠간에도 여러분 시장 상황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고 시장 변동성이 클 때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죠.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당장 EM코리아가 시장이 조정하니까 아까 금단비님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거 떨어지니까 그냥 팔라고 그랬는데 템플턴 전문가가 좋은 주도주는 파는 게 아니라 강력 보유한다는 말에 정신이 버쩍 들어서 안 팔았대잖아요. 그랬더니 어떡해요? 올라갔네? 팔았으면 또 후회할 뻔했네? 자, 이것이 우리는 끊임없이 시장이 끌려당기는 거예요. 장기 투자를 못하게 누가 막죠? 시장이 흔들어서, 미스터 마켓이 여러분을 흔들어서 못 갖고 가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가는 경제 흐름과 돈의 흐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장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길게 보고 그에 맞게 대응하라고 그러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더라. 그죠? 당장 떨어지면 흔들려가지고 내 마음이 지금 아니거든요. 전문가님. 속이 터져 죽으려고 그래요. 좋은 종목 샀어도 내가 못 들고 가서 그러고요. 이렇게 올라가면 쫓아가서 매수하고요. 그랬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쫓아가서 매수하고 떨어지면 손절하고 아주 잘합니다. 그죠? 그럼 망하는 지름길이죠. 기술적 분석의 시각만으로 본다면 모든 주식은 급등 패턴을 하고 있을 때가 많지요. 이에 반해서 기업의 가치가 전제되지 않는 주가 급등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걸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기다리면 되겠군. 기술적으로는 좀 부담스럽더라도 기업의 가치가 커지면 이게 이제 펀더멘털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주가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야죠. 가다가 찔뻑하고 여기까지 떨어질지 그건 알 수 없죠. 그죠? 아유 또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속상해요. 그렇지만 아직은 갈 길이 머나먼 길이다. 주도주가 이까진 100%에 끝나냐? 더 가야지. 벌써 일진 다이어는 400%가 나갔습니다. 얘는 이제 100몇% 나갔습니다. 끝날 리가 없지. 물론 주가는 언제나 조정은 옵니다. 가다가 찔뻑. 어우, 조정 나왔어. 끝났어? 안 끝났잖아요. 그죠? 보유한 주식이 좋은 기업이라면 주가는 급락 이후에 제 가치를 찾기 위해서 급상승하는 것이 허다한데도 수익을 누려보지 못하고 더 떨어지면 나 돈 다 뺏길 것 같아. 깃 다 뺏길 것 같아. 다 잘라버리죠. 잘라버렸더니 또 나가버렸어. 수두룩합니다. 따라서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쓰디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다림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워런 버핏조차도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딱 했더니 첫 번째가 인내심입니다. 장기 투자의 성공 요건은 대단한 배짱과 용기가 필요하고 끈기 있게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사람들은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도 분석조차 안 하고 매수하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예요. 좋은 기업도 못 기다리는데 부실 기업은 떨어져갖고 감자당하고 또 이게 올라가서야 떨어지잖아요. 대번에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아이고 전문가님 큰일 났어. 왜요? 아니 부실 기업을 사놓고 빨리 50% 빠르면 손절해야지. 현대상선도 그랬죠. 아이고 제 방에 와서 전문가님 어떻게 진단해 주세요. 진단 잘라요. 손절. 이 자리에서 상 나가서 여기서 몰빵했대잖아요. 몰빵. 5천만 원 몰빵. 1억 몰빵. 30명이 그랬다는데요. 요즘에 저 방엔 못 찾아왔죠. 30명이 1억 몰빵부터 시작해서 몰빵시켰대요. 전부. 그거 어떻게 됐어요? 몰빵시켜가지고 여기 떨어졌는데 제 방에 왔어요. 이때가 3월달인가 2월달인가 와가지고 진단해주세요. 자르세요. 그랬더니 손절입니다. 그랬더니 아 손절이요? 내가 5천만 원 투자해서 지금 4천만 원이 손실 중이거든요. 마이너스 4천. 5천만 원 투자했더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절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말도 안 돼. 이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뭐 친구도 물어보고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손절하라고 똑같은 말. 그 사람이 맞는 템플턴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손절하라 그랬더니 결국 손절했대요. 한달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5대1 감자. 5대1 감자 나간 거예요. 잡은 잠식 됐으니까 감자 할 수밖에 없다.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래서 손절시켜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감자 안 했어. 안 했으면 1,000만 원 들고 감자 했으면 200만. 그래도 다행히 1,000만 원 건졌습니다. 이러더라고. 참, 저는 안타깝죠. 처음부터 안 샀어야 될 종목인데 샀다는 거죠. 자본잠식이 됐다는 것은 감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투자자들이 수많이 이걸 사고서 장기 투자한다고 들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돈을 못 벌죠. 돈을 지금도 못 벌잖아요. 현대상선. 돈 버는 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피터 린치가 뭐라고 그래요? 개인 투자자들은 돈 버는 거, 재무 분석상 돈 버는 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런데 빨리 산다고 부자 되겠다고 빨리 들어갔다가 5대1 감자 당했으면 깡통이죠. 그렇잖아요. 사지 말라고 그러면 사요. 부실 종목에다가요. 이게 지금 유보율이 뭐예요? 다 까먹었으니 감자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1조? 1조를 BMW하고 CW 발행했대. 자, 여러분이 이런 거 조사해가지고요. 안 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안 사야 된다. 자, 보면 기난목으로 갔더니 이게 무슨 종목이에요? 기난목, 인탑스. 여기서 매수한 건데요. 놀락날락 뭐 난리 칩니다. 지금도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돈 버는 기업은 돈을 잘 버니까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랬나요? 오늘 어떻게 됐나요? 한번 볼까요? 종목 진단도 해드려야 되는데. 인탑스. 야, 너돈좀 버냐? 나돈 벌면 안 팔아. 안 팔잖아요. 저렇게 손실 다 줬다가도 다 올라와서 지금은 수익이잖아요. 너돈좀 버나 먹자. 돈을 너무 잘 벌어. 어디 적자 구석이 한 군데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차트는 뭐 어떻게 됐어? 오늘도 또 올라 신고가네? 아이고. 아, 이 대폭락이 나오면 어떠냐고요? 그죠? 기다림의 미학. 가치 투자는 기업의 가치가 있으니까 기다림의 미학이 된 이게 벌써 수익이 얼마예요? 그죠? 이 폭락했어도 뭐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럼 이 폭락해서 더 샀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수익이 더 커졌지? 그죠? 이거 얼마 있지? 얼마 좋아? 기업이 잘 버는 돈잘 버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거예요. 또 신고가. 이건 뭐예요? 주가가 끊임없이 흔들며 가죠. 올라갔다, 다 떨어졌습니다. 팔아야 되나요? 손절할까요? 좋은 기업입니다. 그냥 들고 가시죠. 또 올라갔습니다. 또 손절해야 되나요? 또 올라갔습니다. 또 손절해야 되나요? 대부분의 질문이 그겁니다. 손절해야 되나요? 아, 좋은 기업은 이렇게 저점을 가면서 높여가고 있으면 안 팔어? 기업의 가치가 여러분의 수익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대아티아이 참 사놓고 가만히 있으니 아무 일도 없죠. 근데 여러분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자주 점검하지 말라. 죽는다. 개인 투자가 극복해야 될 콤플렉스는 포트폴리오를 너무 자주 만져서 못 가면 잘라버리고 조금 수익 나면 떨어질까봐 수익 난거 댕강 잘라버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금단비님. 벌써 조정 들어오면 댕강 잘라버리고 싶죠. 그 수익 난거 아까우니까. 좋은 일은 가만히 있으면 더큰 수익으로 주는데. 고통을 참은 것만큼 더큰 수익을 준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기억하면 좋은 기업은 펀더멘털이 살아있는 한안 팔어. 이런 큰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주식 사기는 먼저 기본 조사를 하고 기업이 매년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지, 부채는 감소하는지, 현금 흐름이 꾸준히 좋아진지 살펴본다면, 좋은 일 벌어지고 있어. 그럼 나는 안 팔지, 뭐. 그거는 기업의 가치가 커지니까 당연히 안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시장이 추락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냉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큰 수익을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는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타격을 입을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말하면서 전화 위복의 계기를 삼을 수도 있죠. 가격이 낮아졌네? 미래 수익률은 더 나아졌음을 의미하지.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 그럼 미래 수익은 더 많이 주겠네? 저는 주식농부 얘기를 지난번에 했죠. 지난 2018년에 시장이 폭락해서 들리는 얘기는 예, 1200억을 날렸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시장이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미래 수익률은 더 나아졌음을 의미하지. 좋은 주식을 보유했으니까 시장이 반등할수록 엄청난 수익을 가져오겠지. 왜? 바닥에서 더 샀으니까. 이렇게 떨어지면 바닥에서 더 사니까, 그죠? 주식 수는 늘어나서 올라갈 땐 엄청난 수익을 가져오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는 이럴 땐안 사요. 떨어지면 빨리 본전 찾으려고 떨어질 때마다 더 사요. 실제로 우리 유료원은 13번의 물타기를 한 사람도 봤고요. 10년 동안 4번의 물타기를 하고 들고 온 사람도 봤어요. 안타깝죠. 그것이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아난티, 개인 투자가 극복할 콤플렉스는 자꾸 포트를 보니까 떨어지니까 더 떨어질 것 같아 잘랐더니 더 멀리 갔네. 오늘 또 나갔나? 짐 로저스의 사외이사로 임명되면서, 자, 금강산 개발, 어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빠지도 않고 말이야. 도가니 진짜 열받게 나 팔아버렸는데. 그죠? 뭔 일이에요? 뭔 일입니까? 디지털 대성. 아이고, 안 간다고 잘라버렸더니 이게 또뿅 나가버렸네. 자, 이게 순환매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죠? 단타 치다가 깡통 낸 케인즈도 경제학의 도사니까, 경제학의 천재니까 순환매를 생각하고 주식을 사서 부자가 됐죠. 여러분은 가다가 여기서 샀는데 템플턴이 다 추천한 자리입니다. 어떻게 해요? 떨어지니까. 댕강 잘라버렸겠죠. 손절! 안 잘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많이 벌었죠. 포트폴리오. 주가는 중소형주에 맞게 급등으로 수익으로 보답하고 있죠. 포트폴리오에 좋은 기업을 담고 있다면 뚝심 있게 보유해봐라. 못합니다. 떨어지면 잘라야 됩니다. 손절해야 됩니다. 모든 증권방송에서 다 손절만 얘기하지. 보유해라는 전문가는 별로 없습니다. 매수가 10% 손절하라고 그랬잖아요. 빨리 손절해요. 죽어요. 손절. 좋은 주식이 왜 손절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뭐죠? 캠피셔도 바보네. 그죠? 손절하지 말라 그러는데 캠피셔도 바보고 필리피셔도 바보고 그죠?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좋다고 그러는데 분할 매수는 안 하려고 일단 몰빵 질러야 돼. 내가 편하기 위해서. 우리 유리원이 지금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제가 60일 올라탔을 때 매수시켰습니다. 3세대 제3기에 뭐가 있었다? 오늘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궁금한데요. 제3 아직 안 봤으니까 모르잖아요. 3기에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제가 매수 가자. 가다가 내려와서 못 가고 있었습니다. 댕강 잘라버렸습니다. 잘라버렸는데 어제 급등이 나가니까 나 미쳐. 팔아서 다른 데 갔더니 그놈은 안 올라가고 요놈은 뻥치고 나가고 아 진짜 미쳐버려. 교체하자마자 날라가버려. 오늘 어떻게 된지 저도 궁금합니다. 실제 있는 일입니다. 자, 종목 진단 궁금하신 거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오늘 올라갔나? 모르겠습니다. 됐네요. 재밌죠?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만 포트폴리오를 너무 자주 만지면요. 뚝심 있게 못 들고 가는 겁니다. 좋은 기업이면. 자, 아까 올바른 종목 선정에, 자, 유료 방송이 하는 얘기를 했죠? 어떻게 해요?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 증가, 가만 있어봐. ROE 증가, 주당순이익 증가. 뭐야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사서 저 3기 신도시인데까지 묻고 가보자. 천천히 야금야금 더 사지 뭐. 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왕창 몰빵했다가 올라가다 떨어지면 그냥 팔아버려요. 그러지 말자. 좋은 주식은 꾸준히 벌고 가야. 돈을 잘 벌면 여러분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굳이 그 많은 종목 2천 개가 있는데 굳이 돈못 버는 현대상선 가서 코피 터지고 그죠? 아 물론 템플턴도 사줬는데 50% 떨어진 것도 있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팔란 얘기 아니에요.
그죠? 돈이 없는,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돼요. 돈이 내가 진짜 다 몰빵을 해서 돈이 없습니다. 근데 주도주가 수소차 갑니다. 그러면 그걸 반을 잘라서라도, 손실 났어도 잘라서라도 수소주를 샀으면, 지금 100% 나갔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복구를 해버리잖아요, 순식간에. 안 해요. 쳐다만 보고 있어요, 다. 에휴, 언제가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그죠? P&E 솔루션 보유. 잘 가고 있는데 뭘 물어봐요. 그죠? 열꽃님. 잘 가잖아요. 안 가요? 잘 가는데. 가만히 들고 가죠.